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연구소 이한입니다. 12월 25일부터 감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일입니다.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현재의 위치와 하는 일이 벅차게 느껴질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26일 화요일은 모호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은 기미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한 가지 일에 깊게 몰입하게 되는 날입니다. 12월 28일 목요일은 경신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인맥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29일 신유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은 임술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중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일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인맥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을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엉뚱한 곳에 시간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12월 26일 화요일은 무오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평상시보다는 많은 연락이 들어올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27일은 수요일이고 기미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에서 목의 에너지가 입고됩니다. 신중해지는 날이고 직접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을 떠넘기거나 미루게 될 수 있겠습니다. 12월 28일은 목요일 경신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무례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무책임한 사람과 대면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29일은 금요일이고 신유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회사를 구하게 되거나 기존 대인관계에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은 임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약속이나 중요한 물건의 구매라던가 거래하는 과정 등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지체될 수 있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항공권이 연착되거나 계속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은 일요일 개해일입니다.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약속이 취소되거나 상대방의 기존의 말들이 계속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정사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12월 26일은 무오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운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12월 27일 기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됩니다. 기존에 하시던 일을 잘 마무리하시게 되는 날로 확인이 됩니다. 12월 28일 목요일은 경신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음식 때문에 탈이 날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희생하거나 본인만 양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은 신유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노입니다. 현금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돈을 조금 여유롭게 모아두신다거나 비상금을 축적해 놓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은 임술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노력하시는 것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일의 흐름이 성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왔던 일을 엉뚱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일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날이고 방해가 되었던 기존 사람들은 멀리 떠나보내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거친 말과 태도를 겪을 수 있는 날이라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은 모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집중이 잘 되고 명예가 상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을 수여받거나 주변의 평판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날로 예측이 됩니다. 12월 27일 수요일은 기미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됩니다.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날입니다. 상대방과의 서로의 주장이 너무나 달라서 상대방과 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은 경신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평소보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게 되고 계획에 없었던 소비나 지출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은 신유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금전적인 기회나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은 임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평상시보다 여유롭고 느긋하게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일요일은 개해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고 모든 일들이 귀찮게만 느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무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26일 화요일은 무오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은 기미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됩니다. 조용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12월 28일 목요일은 경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본인 혼자 책임지게 되는 만만치 않은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은 신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전선장애라던가 혹은 어떠한 큰 흐름상 장애나 방해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은 임술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일정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겨서 취소하게 되거나 혹은 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일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금전에 대한 새로운 기회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일을 밀어붙이게 될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노라고 하는 일을 기토는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겠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은 무오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기토가 자신감이 생기고 화려하게 두각을 드러낼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은 기미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됩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큰 실수를 기토가 하게 되거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12월 28일 목요일은 경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엉뚱하고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입소문이 나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29일 금요일은 신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의무가 기토에게 주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은 임술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금전적으로 희망이 생기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일요일은 개해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거의 포기했던 일에 대한 기회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또한 분실했던 물건을 되찾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월요일 정사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어떤 제안이 들어오거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명예가 상승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은 모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계약, 매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은 기미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됩니다. 특정인에게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12월 28일 목요일은 경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인들 사이에서 중책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은 신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크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은 임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특정인을 돌보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를 관찰해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일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책임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실천 의지가 떨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날이 되겠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은 무오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문서를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주차 위반 청구서가 날아온다거나 세금 미납 고지가 뒤늦게 통보가 될 수 있어서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은 기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차량을 점검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은 경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무례한 일을 겪을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29일 금요일은 신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인들 사이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축하받을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12월 30일 토요일은 임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고 한편으로 금전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일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다소 엉뚱한 일에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기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고 새로운 금전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26일 화요일은 무오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은 기미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됩니다. 다른 사람이 거의 다 해놓은 일을 이어받아서 승계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28일 목요일은 경신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12월 29일 금요일은 신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조심성이 떨어져서 문서나 장부 관리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30일 토요일은 임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나까지 곤란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일요일은 개해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중심적인 일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개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다퉜던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거나 화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예전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은 무오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은 기미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됩니다. 잘못을 해도 크게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날입니다. 12월 28일 목요일은 경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약속이 취소되거나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던 일이 중단될 수 있는 날의 흐름입니다. 12월 29일 금요일은 신유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잘 해왔던 일의 고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은 임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일요일은 개해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힘겨운 경쟁을 하게 되거나 주변의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